자, 아직도 내가 집에서 이클립스를 안 깔고 JDK 안 깔고 하신 분은 안 돼요. 네. 다 까셔야 돼요. 네. 귀찮더라도 까세요. 네. JDK 1.8에서 64비트 받고, 네. 이클립스도 여러분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다 우리 동영상 제가 남겨놨었죠. 네. 자, 여기 학원에서 요거 요걸 해볼게요. 저는 스프링 이거. 자, 저희 학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자바는 엄청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네. 이거 다음에 바로 실무니까. 네. 그리고 실무가 죄다 이걸로 돼 있어요. 자, 다 끄고 윈도우에 쇼우 뷰에 아더에 패키지라고 하면은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전 이거를 이제 끄고서 클로즈 프로젝트 하고서 요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요것도 벌레 표시로 돼 있는지 이제 J 요걸로 돼 있어야 되고 자바. 그다음에 자 우클릭 뉴 자바 프로젝트 자바 exam 언더바 2020-0502 언더바 1 우클릭 뉴 클래스 메인 요거 체크하시고 아 체크 안 해도 돼요. 네. 자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뭐다?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임포트 잡 아 필요 없다. 네, 자 가볼게요. 자 됐습니다. 일단 뭐 있어야 돼요? 이거 보시고서 혹은 이거 보시고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전사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바로 떠오른 생각 뭔진 모르겠지만 나이라는 변수랑 보통 이런 생각 잘 못하거든요. 얘랑 얘를 엄청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그게 아니에요. 나이든 변수고 A 무기는 변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변수는 아닌 거고 이렇게 뭔가 넣는다는 건 뭐예요? 얘가 공간이라는 거죠. 변수라는 거예요. 아, 일단 나이라는 변수랑 A무기라는 변수가 있겠구나.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패키지로. 그 다음에 여기 20을 보고서 뭘 유추해요? 아, int 아니면 long이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 여기 while 리모컨 넣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while이라고 써야죠. while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뭐 넣을 수 있다? 활 리모컨 넣을 수 있다. 자 해볼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활, 클래스 칼이라는 게 또 바로 떠올라야죠. 어떻게 그건 어떻게 보고? 이거 봤으면 거의 그냥 무조건인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활이라고 하면은 이 변수는 뭐랑만 연결 가능하죠? 활하고만 연결 가능하죠. 그러면은 얘는 좋아할 거예요. 요 8번 라인은 좋아하는데 9번 라인이 싫어하겠죠. 그러면은 9번 라인을 위해서 제가 이걸 칼로 하면 누가 좋아해요? 9번 라인은 좋아하지만 누가 싫어한다? 얘가 또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변수에 활과 칼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을까요? 활과 칼을 포함하는 개념이 뭐예요? 상위 개념이 바로 자, 활과 칼은 동시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오리랑 원숭이가 동물이랑 카테고리에 담듯이 활과 칼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은 바로 뭐다? 무기인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무기라고 써야 돼요. 그 이유는 뭐죠? 간단해요. 여기에 활도 연결되고 칼도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된다? 무기라고 써야 되는 거죠. 무기라고 쓰면은 여기에 뭐가 연결 가능하다? 무기가 연결 가능하다. 칼은, 활은 무기이고 칼은 무기잖아요.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나서 바로 1초 만에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뭐다? 아, 무기 클래스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자, 왜 안 들어가죠? 여기는 오직 무기랑만 연결 가능한데 아직 자바는 활이 무기란 것을 칼이 무기란 걸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활은 무기야. 칼은 뭐다?
무기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다예요. F12 눌렀을 때 윈도우의 쇼우뷰의 콘솔 얘를 이렇게 비트 옆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뜬다는 건 뭐예요? 오류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